2025 오버워치 리그 북미 지역 플레이오프 패자조 1경기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에 중계 정루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장지수 해설이 많이 이제 필요한 가운데 네. 다음 경기 대기하고 있고 홍현성 해설가 오늘 좀 포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염색이 요즘 부쩍 이제 그 헤어스타일과 외모에 요즘에 홍현성 해설이 좀 이제 많은 팬들에게 좀 인지되고 좀 인기를 얻으면서 외모 관리 살도 좀 빠졌고 헤어스타일도 많은 변화를 좋습니다. 이게 이제 좀 아무래도 가을이니까 가을도 있고 스스로 네. 좀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가꾸지 않으면 민폐다. 계속 이제 아무래도 중간중간에 화면 나가니까 민폐라니요. 아니요 제가 왜 그러니까 모이라 닮고 좋은데 왜 그런 거예요? 예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예. 자 아무튼 오늘부터는 여러분 패자조 경기를 저희가 두 경기 보내드리고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는 승자조 경기를 보내드릴 건데 달리 말하면 오늘 저희가 보내드릴 앞에 두 경기는 지면 끝입니다. 단두됩니다. 네. 네. 그래서 팀들이 각자 좀 준비해온 것들을 모두 다 쏟아내고 우리가 뭐 그런 여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변화 끝이 네. 끝이기 때문에 모든 걸 꺼내야 되고 오늘도 이제 새벽 중계 새벽반이 좋은 건 딱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다소 이제 피곤한 건 있습니다만 네. 이 어떤 그 채팅창에 이제 자주 오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가족이 돼가지고 뭐 저희가 뭐 중계 나오기 이전부터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아우 이분은 또 보시네 저기 직업 없으세요 뭐 이런 어떤 서로의 안부와 현재 상황까지 체크해가는 이게 여러분들도 이제 그냥 자주 보시는 분들끼리는 이게 하나의 모임이다 생각하시고 이게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온라인으로 이거 친목도 많은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사랑방 같은 분위기예요. 네. 네, 도란도란 모여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같이 뭐 경기 모여서 보는 펍 같은 느낌으로다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저희가 프링글스와 함께하는 또 오버워치 리그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제가 좀 어제 집에 가면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이거를 게임 브레이크 타임에만 줄 필요는 없다. 예. 해서 저희가 이제 중간 중간에 뭐 지연이가 오든 상황이 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정말 충격적인 하루였어요. 재밌는 경기가 연달아 나왔고 무려 네 경기 중에 세 경기가 막판을 가는. 정말 혈전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중간에 토너먼트가 아예 없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규 시즌 그 사이사이에 계속 토너먼트가 있었고 그 토너먼트가 일방적인 결과가 많이 나와서 네. 여기도 뭐 사실 위에 4황 제외하고는 일방적으로 나오겠지 이랬는데 네. 열어보니까 아니었어요. 그 4황 중에 2황이 지금 내려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LA 글리디와 플로리다 메이엠 첫 번째 경기를 그렇게 갖게 되고요. 두 번째 경기는 워싱턴 저스티스와 파리 이터널의 경기가 있게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네 팀 중에 두 경기 지는 팀은 그대로 시즌 아웃입니다. 네. 이게 또 메타가 변했고 팀마다 해석이 좀 달라서 네. 특히나 이 로드호그 존재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심에 놓여있는 파리와 메이엠이 오늘은 어떤 생각을 할지가 네.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저희가 그 조합을 그 만나면서 네. 모이라 루시우의 리퍼 솜브라를 만나면서 이 범인을 찾아야 된다. 네. 과연 스크림에서 이 조합으로 많은 팀들에게 혼란스러움을 준 팀이 어느 팀일까 했더니 결국에는 쇼크랑 퓨전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많은 팀들이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경기 네. 끝나고 아직까지 인터뷰 내용만 봤을 때는 범인은 퓨전인 걸로 그러니까요. 네, 화살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캡스톤와 버드링의 딜러 라인, 오지와 스페이스 그리고 비쿠스와 샤즈가 출격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버드링의 폼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캡스터가 뭐 이제 들쭉날쭉하긴 합니다만 네. 솜브라나만큼 되게 괜찮았기 때문에 오늘 어떤 조합을 글래디가 꺼낼지도 궁금합니다. 게다가 첫 번째 세트 젠탈에서 캡스터 선수가 어제 또 파라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 라인업이라면 충분히 파라도 기용이 가능한 상태죠. 네. 그러다 보니까 파라가 맵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뭐 솜브라 트레를 꺼내도 되고 이제 이거는 사실 이제 상관없는 이제 다음 이제 소개하기 전에 보여주는 거네요. 네. 아무래도 어제 이제 좀 충격적이었던 네. 윈스턴 디바에다가 솜브라 리퍼 그리고 루시우 모히라 조합이 되게 좀 끈끈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플로리다 메이엠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BQB가 압도적인 어떤 솜브라의 운영을 보여줬음에도 경기를 졌기 때문에 네. 아마 본인들은 안 됐던 부분 특히나 이제 타겟팅에 관련된 부분만 좀 수정을 한다면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일 해킹이 계속 잘 들어가긴 했었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디바 해킹해 놓고 먼저 들어갔는데 터지진 않는 장면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동일한 조합을 쓴다고 한다면 오늘은 먼저 터트려야 돼요. 그리고 플로리다 메이엠이 다 좋았는데 네. 크리스와 강남진이 동시에 궁극기를 두 개를 같이 누른다거나 약간 이제 허투루 이제 지원과 궁에 빠지는 그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아마 오늘은
좀 어느 정도 집중력으로 보여줄지. 경기 시작했네요. 바로 들어가네요. 네. 네. 아마 이 두 팀은 이 조합으로 오늘 끝까지 할 겁니다. 뭐 네. 가끔 이제 뭐 캐릭터가 팔을 꺼내면 꺼낼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이 조합 간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두 조합 간의 대결은 솔직히 첫 번째 한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타가 길게 늘어지는 와중에 먼저 도는 융화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조합 간의 대결일 때는 역시나 디바를 선행킹하면서 케어가 안 되는 상황을 만들고 빠른 어떤 EMP를 모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어제도 거듭 드렸는데요. 네. 단일킹 계속 받아내면서 서로 좀 교환해주고 있죠. 네. 자, 융화 차이가 근데 많이 나는데요? 네. 좀 유명히 나고 있어요. 곧 오거든요? 왔어요? 이러면은 이거는 예, 화력전이 안 되죠? 딱 치명상 뜨는 타이밍에 융화가 와서 메인 뒤집었어요. 예, 그러면서 일단 메커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EMP조차도 지금 메임이 빠르기 때문에요. 근데 이거 빅부스 비트까지 와가지고 좀 버틸려고 융화 누른 건데 터져버렸네요. 네, 이러면은 정말 아 괜히 눌렀구나 네. 아 라는 생각이 들만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비트가 와도 좀 쉽게 못 누르는 게 솜브라의 EMP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루시우들은 그 타이밍까지 이제 주머니에 넣어야 되는 그런 그림들이 대부분 나올 겁니다. 저 과정도 맨 처음에 캡서가 체력 관리 안 돼서 위치 변환기로 빠져나간 것 때문에 단일 해킹 차이가 발생해가지고 네. 뭐 단일 해킹이 바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은 압박이 일단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다 일단 스노우볼 요소로 작용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건 네. 강남진이 융화를 먼저 모아서 전투가 열렸는데 융화가 또 와요. 그렇죠. 62%. 바로 그래서 전개를 하다 보면서 융화 차이가 네. 스노우볼로 많이 굴러가는 거죠. 자, 페이트가 먼저 원시의 분노 오지까지도 눌러봤습니다만 해킹 당해가지고 파닥파닥 예,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퍼덕이고 있어요. 네, 아직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죠. 그 사이에 융화는 오고 있고요. 자, 근데 아직까지 EMP를 서로 안 누르고 루시우의 위치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다파리케다 먼저 눌렀죠. 크리스! 세이브 비트! 근데 이 이후에 이러면 오히려 야키가 들어가는 전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빅부스는 비트를 못 눌러요. 네. 네. 근데 야키의 심리전은 이거죠. 빅부스도 눌렀어? 그러면 다음 턴에 EMP로 무조건 이긴다. 그 말은 있어요. 이번 교전이 에 그냥 눌렀네요. 게다가 보니까. 메이엠이 되게 영리하게 플레이를 한 게 상대편이 비트를 누를 타이밍까지 최대한 컨트롤을 하면서 플레이를 했고 최대한 EMP를 아낄 수 있는 한타를 했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퍼센트도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빅구스 입장에서는 이거죠. 상대 EMP가 있는 거 알지만 지금 비트를 내가 안 누르면 이번 교전 지고 나서 또 상대가 EMP를 들고 나랑 10년을 걸 것이다. 네. 그럼 우리가 100대0으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누른 건데 야키가 바로 지웠어요. 이거 자폭 다이브로 일단 탈출기 다 빼버리고 난 다음에 사주 융화로 푸시해서 밀어야 되는데 네. 이게 자폭 다이브로 진영 애매하게 깨버리면은 강남진이 융화로 받으면서 그냥 그대로 메이엠이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죽음의 꽃까지 바로 오기 때문에 디바 리펜션에 터지거든요. 자, 융화 올리고 나서 이니시에이팅 걸었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단일의 킹이 계속 잘 들어가고 있는 야키 쪽입니다. 일단 이렇게 이상 구구 싸움으로 일단 가야 돼서 이 자폭이 다 중요합니다. 아, 이제 죽음의 꽃! 자폭 타이밍 제대로 들어갔어요. 아, 메톨 제대로 돌렸어요. 네. 이러면 뭐 그대로 마무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경기 우리가 지긴 졌지만 네. 메이엠의 생각은 이거죠. 우리가 솜브라 싸움 웬만하면 이제 뭐 야키든 뭐 BQB건 누가 들든 간에 웬만하면 안 밀리고 지금 보시면 어제 솜브라는 BQB였지만 야키가 솜브라를 뜨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게 BQB의 리포가 꽤나 좋네요. 네. 그러니까 어제는 야키가 뭔가 이제 리퍼가 해야 되는 타이밍에 먼저 끊기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 쟁탈전에서. 그래서 좀 피드백을 통해서 그냥 BQB 네가 딜러해. 네. 이게 오히려 더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서로 이제 실수가 많이 나오면 지금 이 조합 간의 대결이 싸움이 길어지고 말도 안 되는 딜량과 말도 안 되는 힐량이 나오지만 조금만 미스가 나면 실력 차이가 극명히 벌어질 것이다. 네. 오히려 좀 빠른 퇴근은 갈 수 있는 조합이다. 그쵸. 특히나 이게 한번 스노우볼이 굴러가기 시작을 하면 네. 멈추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템포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방금은 메이엠이 그 템포를 놓치질 않았거든요. 아 근데 BQB가 진짜 이제는 최고의 딜러가 됐어요. 네. 어제 솜브라도 압도했고 불안한 모습을 BQB가 또 리퍼를 드니까 안정감 있는 또 딜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도 단일 해킹 초반 심리전이 신중하게 들어갈 겁니다. 아, 근데 야키 쪽에 조금 더 그렇죠. 또 한 번 이걸 해주세요. 먼저 페이스를 먼저 해킹하고 오지 그러니까 이게 공식인데 네. 이거를 알면서도 수행하는 쪽과 그러지 못하는 쪽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으로 먼저 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캡스터는 반응하면서 페이트를 해킹했거든요. 그러니까 윈스턴 해킹하는 거나 디바 해킹하는 거는 딜 체감 차이가 다르죠. 네.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지금 융화 차이도 아까 1라운드에 벌렸고 야키도 지금 괜찮고 BQB가 이 정도라면 네. 이거 글래디 위기입니다. 의외로 이거 일방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조합 그대로 가면요. 융화는 그대로 들어가면서 좀 비슷하게 돌려줄 수 있는데 선 템포!
안쪽에서 융아 융아. 예. 아, 아~ 캐스터가 먼저 비큐비에게 비큐비가 온 쓸어 담고 있어요. 네, 원시세븐까지 눌려 있고 차조도 단일 해킹이기 때문에 못 나와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드네요. 계속해서 스페이스를 해킹하려는 압박감을 주다가 보니까 네. 스페이스가 대놓고 못 나오는 그 턴에 비큐비가 그냥 정면 프리디를 넣어가지고 하나씩 쪼개고 있어요. 이제는 메이엠이 이 조합을 굴리는 거에 있어서 최적화를 좀 어느 정도 끝내고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해킹을 해야 되고 해킹 타이밍에 어떻게 터트려야 되는지 어느 정도 최적화가 좀 됐어요. 어제랑 달라요. 네. 메이엠이 아 우리가 4왕인데 보여주겠다 EMP. 어 근데 안 들어갔어요. 한 명한테만 들어갔어요. 어 EMP. 버드가 비큐비도 지금은 해킹 이후에 갔고요. 그러니까요. 아 4왕 멘트 하자마자 지금 아 이게 어제 이거 e스포츠 국룰이거든요. 칭찬하면 가요. 네. 아 이게 계속 이게 요즘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 쪽에 전염병 소리가 도는 게 예 네, 이런 이유가 다 있거든요. 네. 아니 분명히 지금 그렇게 잘하다가 즉 급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냥 침착하게 나오는 거 보고 밖에서 넓은 곳에서 EMP 넣어도 됐었는데 벽에 걸치는 바람에 샤즈한테밖에 안 들어갔어요. 어 캐스터 어 둘이 어떤 심리전. 자 이제 EMP가 있기 때문에 글래디가 한 번 더 굴려야 되는데 크리스가 피트 세이브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여기보다 바깥쪽 반대편으로 나와가지고 메이엠이 전개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기는 해요. 괜히 이쪽에서 있다가 캐스터한테 좁은 곳에서 EMP 담아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죠. 나올 때 EMP! 자, 두 명! 탱커 돌려줘 피트! 카운터 치면서 BQB가 잘 돌아가지고 EMP를 이기는 못 봤어요. 근데 버드링! 근데 피트 쓴 거 보자마자 스페이스가 안쪽에 자폭! 네, 버드링 죽이는 것도 되게 좋았던 게 비트를 같이 갈아줘버려가지고 제대로 커버가 안 됐죠? 예, 이거는 진짜 약속된 플레이. 죽음의 꽃을 돌고 쉴드 벗기면 네. 그때 자폭으로 끝낸다. 그러면서 아, 너무 좋았어요. 융화도 아꼈어요. 그 다음 네. 타임에 선태포 융화로 굴리면서 바로 압박 넣으면 60% 금방 날아와요. 아, 이거 좋았네요. 네. 다시 한번 보죠. 여기서 보시면은 아, 아까 아, 이거는 벽에다 썼네요. 네, 그래서 샤즈만 맞았어요. 네. 아, 정말 안타까운 벽과의 대화였습니다. 단일 해킹으로 페이트 압박 넣고 융화로 굴리고 있습니다. 아 터졌어요. 네 이런 조합간의 대결은 템포가 빨라가지고 네. 한 번 미스 나면 분위기가 좀 넘어갈 수 있는데 일단 원시분들은 비비면서 메카부터 노리고 있어. 좋아요 이제 타겟팅. 어 근데 이거 글래디 좀 너무 깊게 들어갔다가 오히려 메카 터지고 초비가 애매하게 걸로 가거든요. 네, 이거 약히 EMP도 있어가지고 위험해요. 그러니까 페이트가 각을 잘 봤어요. 그리고 스페이스가 노출된 걸 보자마자 이거 이길 수 있다는 사인이 나와가지고요. 네. 쭉쭉 밀려납니다. 최대한 이건 글래디는 피해를 덜 보고 빠져야 돼요. 네, 그 메이엠의 목표는 EMP를 아끼고 이기는 거죠. 네. 그래야 다음 턴에 끝을 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노림수대로 경기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메이엠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 턴에 EMP를 말씀해 준 것처럼 아꼈고 네. 다음에 이제 EMP 죽음의 꽃으로 한번 밀어내면 마지막에 이제 비트로 상대 평가 받으면서 정리하면 되니까 두 턴만 막으면 되거든요. 그럼요. 자, 캡스터가 EMP가 있긴 합니다만 크리스의 비트가 만들어지고 이거 비쿠스도 뭐 많이 남은 건 아닌데요. 베스트는 EMP의 비트로 카운터 치고 밀어버리는 건데 그래서 글래디 EMP까지 아예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죽음의 꽃을 봐야 돼요. 네. 이게 오히려 지금 이제 그 옆각을 잡고 저런 식으로 크게 돌아오면 EMP로 지우자마자 그냥 맷돌 돌립니다 이거. EMP 비트가 아직 없어요 크리스. 이제 딱 왔고 자 그래도 저쪽 EMP 맞았고 자, 비쿠스 날아갔어요 날아갔어요. 야 터졌어요! 터져버렸어요! 그래도 글래디가 궁이 많습니다 지금. 네, 글래디가 궁이 많아요. 근데 숫자가 메이엠이 일단 많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고 오지가 비비고 있긴 합니다만 거점의 주인이 일단 메이엠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버드링이 죽음의 꽃 가지고 있는 상태라서 조금 더 봐야 되긴 할 것 같거든요. 네, 메카가 없어요. 메카가 없어서 케어가 안 되고 융화 뭘로 막아요? 아 이거 그냥 비큐비가 질로 찍어 눌러버렸네요. 그러니까 메카가 터져가지고 네. 이게 비벼지는 것 같아 보였지만 커버가 안 됐네요. 야 한 번의 미스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국 1세트는 이렇게 플로리다 메이엠. 그러니까 메이엠이 만약에 어제처럼 플레이를 했으면요 이거는 글래디가 본인이 갖고 있던 궁으로 뒤집었을 것 같은데 어제와 다르게 포커싱이 잘 맞다 보니까 정리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그 스봉탕이 너무 고통받아요. 그러니까 나오면 해킹 단일 해킹에 빠질 수도 없고서 한번 접었더니 대놓고 정면으로도 리퍼가 한 명씩 다 잡으니까 네. 또 나갔는데 단일 해킹.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반복이 되면서 조금 더 야키가 EMP 비스가 한번 있긴 했지만 주도적인 어떤 디바 해킹에 성공한 어떤 그 실질적 득점이 경기 결과를 만들어졌다. 맞습니다. 예. 어제도 솔직히 퓨전 상대로 만났을 때 단일 해킹의 스페이스가 너무 고통을 많이 그러니까요. 받는 장면이 나와서 결국엔 자리아 갔었잖아요.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 네. 그 고민할 시간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세트는 어떤 그림이 나올지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두 번째 경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아쉬웠던 어떤 본인들의 단점을 뭔가 다듬어서 나온 메이엠의 어떤 맹공에 글래딕을 땐 일격을 맞았습니다. 네, 템포 차이가 좀 나죠. 네. 몰아붙이는 거에 있어서 메이엠이 확실히 좀 주도권을 잘 가져오고 있고, 오늘 전체적으로 뭐 단일 해킹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원가 쪽에 압박 넣는 게 메이엠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누구나 알고 있어요. 디바를 먼저 선해킹 해가지고 그 어떤 그 커버를 뭐 미연에 방지하고 윈스턴을 때리든, 아니면 그게 안 되더라도 빠른 EMP를 수급한다. 누구나 네.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이게 말이 쉽지, 그 각을 디바들이 안 주는데 오히려 메이엠은 그런 그림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만, 글래디는 이제 좀처럼 그냥 앞에 있는 윈스턴 메이킹하다 끝나는 네. 이런 장면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조합 자체가 잘하는 것보다 실수를 줄이는 게 조금 더 중요한데 네. 메이엠이 어제보다 실수가 좀 줄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딜러들이 보직을 변경하면서 약간은 더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BQB가 거의 아마 딜량을 저희가 체크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압도적으로 많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중간에 죽음의 꽃 도는 것도 그렇고 앞라인에 압박 넣는 것도 그렇고 확실히 진짜 BQB 선수가 이번 시즌에 메이엠의 그 성적에 많이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여했죠, 기여했죠. 네. 예. 기여했죠. 제가 무슨 멘탈 가지고 뭐, 생각하신 거예요? 놀 수는 없으니까 저도 해야죠. 예, 뭐라도 해야죠.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옵트컵이 올해 좀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쯤 되면은 이거 이제 국대 딜러 BQB 가야 된다. 아니면 또 다음 경기 보면 얘가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 이런 게 하나의 또 꿀잼이었는데 그러게요. 아, 선수들은 좀 긴장이 됩니다만, 자 아무튼 BQB가 정말 많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오늘 경기 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게 넓은 풀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되게 안정감 있게 그 조심하면서 딜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공격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근접 딜러를 잘하는 선수들은 원거리 딜러에서 좀 약점을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근딜 원딜 둘 다 잘하는 선수들이 되게 희귀하거든요. 자, 두 번째 경기는 헐리우드를 선택을 했네요. 과연 이번 맵은 어떤 식의 경기가 나올까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글래디가 선택한 전장 헐리우드. 똑같은 조합의 글래디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할 건지 아니면은 로드호그 쪽을 갈 건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글래디가 그 플레이 인부터 플레이 오프까지 단 한 번도 그 로드호그 조합을 쓴 적은 없어. 잠깐 한번 꺼냈다 바로 뺐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미러 선수가 나왔었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합으로 오지가 남았을 때는 그냥 우리는 템포로 가겠다. 어제 경기 보니까 뭐 숙련도의 문제지 조합이 무조건적으로 유리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예전에 33처럼 그 본인들이 조금 뭐 피지컬에서 밀린다든지 해도 어느 정도 비빌 수 있는 상황은 나오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좀 기대서 가고 있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로드호그의 완성도가 높으면 진짜 할만해요. 어제 보여줬던 워싱턴도 그랬고 네. 서울 다이너스티가 또 어제 또 와 승자 결승 확정 지으면서 모든 그 서울 팬분들이 네. 두루 지쳤던 용호 상박전이 이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아시아 쪽은 네. 똑같은 패턴으로 또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고지대를 잡고 있기 때문에 딜가가 먼저 메이엠이 잡을 수 있어요. 네. 이게 디바의 움직임을 좀 봐야 돼요. 야키가 계속 뒤에서 좀 시간을 끌고 있네요. 공개지만 봐도. 저 이게 됐어야 되는데 아까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타이밍이 좀 안 맞아가지고. 그쵸. 이것만으로도 한 칸을 먹어요. 와, 와 끝자락까지. 터치 잘 됐는데요? 예, 잘 됐어요. 직전에. 한 칸 안 주면서 내려가면서 일단 버딩 묶어놓고 들어가긴 했는데 킬 내긴 어려워요, 메이엠. 야키가 서로 해킹하고 딜하는 과정에서 네. 먼저 잡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스페이스를 또 해킹! 고통받는 스페이스! 이게 일단 안으로 와. 들어왔다 보니까 이득을 챙기려고 해서 캠스터가 나가지를 못했어요. 네, 여기서 질 수는 있지만 강남진의 융화라도 빼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먼저 솜브라가 잘렸기 때문에 EMP 밀리죠. 융화에 뭐 샤즈가 맞춰놓을 수 있지만 야키가 아마 EMP가 있을 거란 생각 때문에 빅고스도 샤즈도 궁을 못 누르는 이런 그림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보통 이렇게 이 조합들 간의 대결에서 초반에 저렇게 설계가 되고 강등하게 가게 되면 네. 그대로 그냥 궁수놈을 맞고 완닥이거든요. 그냥 진짜 극단적으로 많이 굴러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서 이게 들어가는 과정에서 오지갈 또 올라왔습니다만 버티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불러 들어왔어요. 와 스펙 와 고통받습니다. 근데 진짜 기가 막히게 EP 카운터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보죠. 캠스터가 궁을 쌓아가지고 카운터. 자 근데 크리스 미트 크리스 미트 페이트가 그러면서 앞에서 진짜 시선을 잘 끊었어요. 어제랑 달라요. 어제랑 달라요. 메이엠이 완전 달라요. 와 페이트 완벽한 한타였어요. 이거 진짜 방금 전에는 페이트가 데드라인이 안 넘으면서 어그로 다 받아가지고 이게 진짜 완벽한 한타였던 게
들어왔던 오지를 흘리고 스페이스를 노려서 메카 터트리면서 비트를 뒤집어 씌웠지만 그때 성으로 지우고 그리고 캔슬을 받아쳤는데 비트 세이브가 되고. 네. 와. 그러니까 만약에 중요한 페이트 터졌으면 한타 터진 거예요. 그대로 그냥 밀리는 건데 페이트가 원시의 분노로 어떻게든 본인 들어서 비비고 생환. 그러면서 거기에 다 쏟아버렸던 글래디는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자 그래도 오지가 그리고 버드링이 궁극기가 있으니까 밀쳐내야죠. 오지가 먼저 진영을 무너뜨리고 중맥곡강을 봐야 되는데요. 근데 이것도 한타 결국엔 길어지게 되면은 야키의 EMP가 먼저 오기 때문에 그 전에 글래디가 융화로 마무리해야 돼요. 와 근데 죽음의 꽃을 쓰기에는 밀쳐주고 해킹해놓고 돌아야죠. 아 가고인! 아 EMP 들어갔어요? 아 가고인은 슈퍼 세이브 그리고 EMP! 네. 어 근데 잠깐만요. 생각보다 지금 딥 부족하거든요? 자 근데 잔폭 봐야죠. 쫓겨나고 잘 빠졌어요. 안쪽에 일단 정리가 됐어요. 이거 EMP가 있어도 크리스가 지금 비트가 있고 와~ 카운터! 근데 뒷꽃도 후비트? 자 근데 숫자가 스페이스가 없어서 케어는 누가 합니까? 케어를 누가 해? 아 근데 케어 버드링 없잖아요. 아 이것도 단일 킥 좋았어요. 버드링 예. 바로 그냥 해킹해버리고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키포인트를 지금 메이비 되게 잘 알고 있어요. 결국 이 조합은 리퍼 잡으면 이기거든요. 네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그 전에 스페이스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퍼의 딜을 커버해줄 사람이 없었고 저는 놀라웠던 게 버드링의 죽음의 코스 끝까지 가고일이 매트릭스로 완벽하게 커버를 했고 그러면서 난전으로 이어진 거잖아요. 상황은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아, 네 어제랑 다르네요. 하루 만에 적응해서 키포인트, 핀포인트 딱딱딱 집어가지고 움직이는 게 네. 확실히 다르긴 달라요. EMP 한 번 더 왔어요, 야키. 아, 그러니까 네. 25초 남았는데 앞에서 비트까지 찍었잖아요. 이거 EMP면 두 글자 들어옵니다, 머릿속에. 네. 두 글자 들어와, 융아! 일단 EMP 두 명. 자, 스페이스만 때려요, 지금. 터졌어요, 지금. 아, 주배꽃! 완벽한데요, 깔끔한데요, 네, 이거 완막이에요. 네. 와, 두 칸은 넘겠지만 1점을 내주지 않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 맨 처음에 디바 해킹 되고 난 이후에 아슬아슬하게가 안 돼서 들어가서 막은 거 있잖아요. 거기부터 좀 시작됐죠. 아 근데 이번 판은 진짜 6명 다 너무 잘했어요. 네. 완벽하게 플레이했습니다. 지금 이 조합 간의 대결에서 저희가 매번 입으로 하는 그 입버워치를 메임 했어요. 가골 케어 너무 좋았고 크리스의 100% 세이브 비트 강남진이 상대도 빨리 돌리는 융화 거기에 원시분도 어그로 플레이 그리고 완전 리포스 한번 찍어 눌렀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제 잘했던 선수들은 네. 오늘도 계속 잘하고 있어요. 뭐 페이트 선수라든지 비큐비 선수라든지 꾸준히 잘해주고는 있는데 어제 아쉬웠던 선수들 있잖아요. 예. 뭐 크리스 선수 비트 실수 나왔었고 야키 선수 뭐 끊기는 장면 나왔었고 근데 그 선수들이 보완이 돼서 오늘 오니까 예. 좋은 장면들이 이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네. 이게 경기력이 확실히 어제는 저희가 정말 중계가 산으로 갈 뻔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중계하면서 자신과의 싸움을 장기수설과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의 의지하면서 버텼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게 보세요. 뭔가 딱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경기가 딱딱 떨어지고 맥 이어지는 이거 보세요. 저거를 완벽하게 와 이솝 딱 주자마자 깔끔하게 예. 움직이는 것도 딱 합이 맞게 움직이니까요. 정리가 딱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자, 그래도 이제 글래디도 막을 수 있습니다. 원래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여기 선들리면 진짜 뒤가 없어요. 메이엠이 어제 그 패배 이후에 완벽하게 좀 달라져서 나왔고 글래디도 분명히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계속 융화도 조금씩 밀리고 그 다음에 리퍼의 어떤 각을 만들어주기 위한 스페이스를 완벽하게 그냥 부서뜨리는 근데 융화가 이게 결국엔 계속 밀린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저 딜구슬 차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구슬, 힐구슬이 그러니까 디바가 압박받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쌓여서 네. 힐량 차이, 딜량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메카가 없으니까 사실 몸이나 딜도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솜브라 단일 해킹 차이도 또 이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야키가 캐릭터를 먼저 잡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게 컸죠 사실. 이번에도 융화 차이. 이거 보세요. 예, 벌써 80%예요. 아니 융화 왔어요 지금? 네,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90%예요 지금. 아, 한 번에 끝나요 이거. 융화 올라갔어요. 이러면 솜브라 차이 때문에 또 단일 해킹 압박 오지. 아, 언제랑 달라요. 한 번에. 북미 사황이다! 쭉쭉 가요 한 번에! 아 어제 패배가 완벽하게 보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경기도 벼락 끝! 거의 올라가기 직전이라 비트보다 빨라요! 끝났습니다! 벌써 2대요! 엄청난 경기력을 플로리다 메이엠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두 팀의 경기 어제 메이엠이 좀 흔들린 것도 있었지만 캡스터의 솜브라가 굉장히 또 실력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번 경기 킬 것이다. 네. 아, 아직 뭐 끝난 거 아닙니다만. 근데 2대 0 완막에 바로 끝. 이제 단기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특히나 그 더블 엘리미네이션에서 중요한 건 네. 본인들이 한번 패배를 하더라도 그 부여받은 그 목숨에서 얼마나 네. 그 패배를 좀 교훈 삼아서 올라오느냐인데 매임이 그런 부분을 진짜 잘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2대 0이에요. 하지만 오늘 경기 4경기고 저희가 또 돌아오면 준비된 아, 또 이제 파티가 있으니까 저희 조금만 쉬고 들어와서 양 팀의 게임 브레이크 타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앞선 이제 두 팀의 경기가 좀 빠르게 2대 0이 만들어지면서 게임 브레이크 타임이 저희의 생각보다 예정보다 거의 30분 일찍 지금 마주하게 됐습니다. 네. 좀 팽팽한 양상으로 갈 거다. 혹은 네. 이게 그래도 그 연장 라운드까지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좀 일방적인 템포로 많이 가고 있네요. 근데 또 이제 이러다가 풀세트 가는 게 또 오버워치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제 버드링 선수도 그렇고 지금 뭔가 계속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글래디가 이 다음 세트가 마지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 필살의 각오로 나온다면 충분히 이 경기는 비벼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어제 풀세트 간 게임들도 보면 이 중간에 이 게임 브레이크 타임 이후에 네. 갑자기 피드백 받고 각성한 팀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이 중간 쉬는 시간 이후에 네. 바뀔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저의 어떤 그 퇴근에 관심 좀 많으신데 저 요즘에 많이 늦기까지 하거든요. 최근에는 진짜 네. 그 네. 요정 타이틀 내려놓으시고 네. 네. 열일하셨거든요. 좀 의외네요 이런 반응. 자 일단 야케이의 솜브라도 캡스터보다 좋았지만 자 PQB의 리퍼 딜량을 보고 싶어요 저는. 이게 사실 야케이의 어떤 솜브라가 딜량도 중요하지만 EMP를 얼마나 빨리 수급하느냐 그리고 단일 해킹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모든 부분에서 야케이가 어떤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죠. 저는 리퍼도 리퍼인데 모이라도 보고 싶어요. 네, 자 네. PQB가 오늘 뭐 경기 내내 좋았어요. 이게 이제 그 결정짓는 맷돌. 그렇죠. 예. 중간에 상대편의 진영을 가르는 그런 맷돌 돌리기였고 페이츠 선수도 오늘 되게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원시의 분노로 본인이 죽지 않는 선에서 진영 깨고 버텨주고 살아 돌아오는 플레이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세트도 압도적인 승부가 나왔고 무엇보다도 그 두 번째 세트가 좀 충격적이었는데 본인들의 맵을 고르고도 완막당한 이후에 그 한 번의 공격에 바로 뚫렸기 때문에 이건 정신적 데미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보통 좀 고민 하게 되죠. 전공법이 아니라 살짝 이제 좀 방향을 틀어서 좀 절대적인 힘에 기대게 되는 경우도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노도그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꺼내게 되는 경우도 나올 수가 있고. 야, 근데 프링글스에 이렇게 그 분위기가 훈훈해지면은 이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협찬이 끝나도 아 네. 제가 사비로 좀 사와서. 근데 이게 실제로 네. 채팅 리젠율이 되게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뭐 시간대에 비해서 되게 채팅이 활활 불타는 경우를 잠깐만요. 보게 됐거든요. 황 사장님이 이노야 나 계산중학교 일장이다. 프링글스 내놔라. 참 살다 살다. 계산중학교. 예, 계산 좀. 정말 힘드네요. 네. 자, 일단 PQB가 이것도 약간은 좀 운도 따라줬어요. 그렇죠. 살기 위해서 밀었는데 저게 완벽하게 공격적인 움직임이 돼버린 거고. 네. 계속해서 지금 융화 차이 이후에 스노볼이 좀 굴러가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현지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화면을 이렇게 구성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 중계가 또 케이블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 이게 이제 인방이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여기서 완전 뼈를 묻으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좀 약간은 좀 수위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프링글스 어떻게 좀 뭐 주실 분 좀 찾았나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뭐 예. 재밌거나 인상적인 댓글은 많이 없거든요. 예. 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오늘 그 경기당 3개씩 드리겠습니다. 어제 어떤 애는 보세요. 15,000 딜. 야 이거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꽂아넣었네요 예. 진짜. 네. 두 번째 경기에 바로 끝났는데도 지금 2대 0에 바로 끝났는데도 그 두 경기에 15,000 딜이면은 야, 엄청난 진짜 10분 딜. 와 15,000은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15,000이면요 윈스턴이 30명이거든요. 네. 그래요? 하빈이 인천 사세요? 그래요. 아 이게 좀 더 소통하고 싶은데 아 이게 또 경기가 중요해가지고 여러분들 자 프링글스 빨면 뽑으세요. 지금 이제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게 딜레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뭐 뭔가 주제를 던져 드려도 네.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 아 그럼 일단은 그 지니지니 치치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지니 치치님 하나 드리고 마음 같아서 정말 30개 뿌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제가 오늘 눈빛을 보더니 매니저가 들어와서 3개만 뿌리셔야 됩니다. 어제 너무 제가. 그 네. 땡겨서 쓰겠습니다 네. 이런 거 하시네요. 저는 이제 제가 받을 거 줬잖아요. 어떤 애는 먹었잖아요. 그 심신은 지가 먹더만. 아니 이걸 팬들에게 드려야지. 그걸 못 참고
아이고. 자,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저 하나 드렸고 저희가 경기 끝나기 전에 나머지 두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2대0으로 지금 리드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글래디가 어떤 다른 그림을 연출할 수 있을지 저희는 잠시 후에 세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세트를 좀 이어드릴 텐데, 아, 그 쉬는 시간 동안에 좀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스러운 제가 댓글을 확인했어요. 네. 어떤 그 리그도 좋지만 어떤 저희 어떤 개인사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좀 걱정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몽몽님께서 프링글스를 내가 주면 올해 안에 제가 장가를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 굳이 뭐 결혼하고 싶다거나 뭐 이런 어떤 그 외로운 생활을 끝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 이런 마음을 제가 훈훈하니까요. 감사하게 받아서 몽몽님에게 몽몽님에게 프링글스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퍼센테이지 두 개, 시프트 5인가요 저거? 오, 맞죠? 퍼센테이지가. 네, 시프트 5. 예. 맞습니다. 예. 시프트 5님께서, 아, 정말 이럴 바에는 그냥 내가 퇴근하고 그냥 내가 종류별로 하나씩 프링글스 내가 사서 먹고 말겠다. 오. 그러세요. 예. 감사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 줄 알았는데. 아니, 아니, 와, 대단하네요. 왜냐면 저희가 이런 걸 읽어드려야 그 프링글스를 저희에게 그 후원해주시는 쪽에서도, 그래, 이게 효과가 있구나. 홍보 효과가 있구나. 이제 그래야 저희가 3개에서 6개로 늘어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그 날이 오는 겁니다. 매기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들어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직접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택배로 보내는 거면 정말 진짜 사비로 드리고 싶은데. 아, 그럼요. 예. 그게 아니에요. 예, 그러다 저희가 보니까. 보내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예, 따로 그 정해진 곳에서 발송을 하는 거라서, 예, 개수도 정해져 있고, 예,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방식도 좀 이렇게 좀 딱딱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저희가 이 오프라인 무대였으면 제가 몇 월 며칠 중계 때 오시면 제가 뿌리겠다. 중계석으로 와서 귓속말로 프링글스 하면 이제 바로 하나씩 제가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상황이 이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건 경기입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세 번째 경기 바로 가보죠. 자, LA 글래디가 이번 경기 마저 내준 다음에 이대로 시즌 아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화를 걸어야 되는 이번 세트가 되고 있어요. 글래디가 그래서 미러를 넣었어요. 네. 결국에는 이제 선택을 했죠. 똑같은 걸로는 안 된다. 전공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메이미오로 준비를 많이 해왔다 보니까 돌아가네요. 이게 그 완성도에서 지금 본인들이 좀 말렸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니까 조합을 우회하는 거고, 오히려 이제 로독으로 꺼냈다가 말려서 바꾸는 팀도 있었고, 솜브라 운영하다가 말려서 또 로독으로 바꾸는 팀, 어제 쇼크도 그랬잖아요. 네.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일단 보긴 봐야 되는데, 오히려 진짜 저런 게 확실히 나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메이엠의 지금 조합 같은 경우에 명확한 카운터가 존재하긴 합니다. 캡스터가 가고이를 해킹한다는 전제하에 샤즈의 힐벨만 깔끔하게 잘 들어가면 다이브하는 거 한 방에 터트리고 본인이 잡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한번 좀 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글래디도 앞선 두 경기를 치르면서, 아, 우리가 같은 조합으로 완성돼도 좀 밀린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한 거라서요. 근데 이런 조합으로 좀 준비가 얼마나 많이 됐는지가 중요한 거죠. 솜브라 위치 보고 BQB가 한 번에 다이브해서 뒤잡을 수 있는 위치까지 지금 메이엠이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안합니다. 안하 이렇게 되면. 네. 로도그도 중요합니다만. 그리고 결국에 미러가 안 잡혀야 돼요. 미러 해킹됐어요 지금. 예. 오와, 샤즈! 아하. 그러면서 페인트가 안 녹나요? 아, 와, 난리 났는데요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제가 워싱턴 경기를 어제 끝나고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으셨잖아요. 네. 그 쇼크와 워싱턴의 경기를 저희가 이제 이런 일이 진짜 드문데, 끝났음에도 제가 두 경기를 밖에서 보고 갔거든요. 아, 진짜요? 예. 아, 보고 왔어요. 장교수에서랑 같이. 오. 근데 그걸 보면서 진짜 감동받았던 게 DK의 위치였어요. 절대 잘리지 않는 위치에서 맞아줄 거 맞아주면서 주방자방 관리하고 나노강아지까지 어떻게든 버티는. 근데 그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지금. 그리고 방금 전에는 미러가 해킹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주자방을 막아줘야 되는 미러가 먼저 가버리니까 그 뒤에 샤즈 케어도 안 되고 다 가버렸죠. 네. 이번에는 그래도 페이트는 끌었어요. 근데 융왕 그래도 비큐비 보냈습니다. 딜이 없어요 메이엔 지금. 그렇죠. 자, 디바이킹하고 나서 비큐비를 무너뜨렸는데 EMP가 있어가지고 좀 더 봐야 됩니다. 저게 EMP를 적중시키고 난 다음에 메이엠이 지금 확신은 안 들 거예요. 비큐비가 가버려서 최대한 뒤로 빠졌다가 터치. 그렇죠. 그리고 EMP! 자, EMP 때리고 밀어 나눔 강아지로 버티고 있어요! 네, 아슬아슬하게 뒤로 빠지면서 일단 힐 케어를 받고 버티고는 있고요. 와, 그러면서 일단 급하다 보니까
예, 버드링이 밖까지 던져놓고 나서 결국 미네요. 결국엔 나노받은 자리였기 때문에 네. 확실히 딜이 세긴 세네요. 이게 진짜 저절로 맞으면서 고에너지 유지가 돼버렸고 타겟팅이 안 된 건 아니었지만 워낙에 나노가가 칼같이 들어와가지고 네. 딜로 찍어 누르지 못했어요. 앞에서 하필 BQB가 왔던 게 좀 컸네요. BQB가 남아있었으면 그래도 좀 해볼만 했었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런 어떤 나노받고 비비는 로드오그 자리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결국 쇼크는 제니아탄을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구조화가 있어야 된다. 나는 결론을 보여줬죠 어제. 거기다 메르시 공버프까지 끼워줬잖아요. 네. 이번에는 캡스터가 오히려 EMP까지 보낼 수가 있어가지고 아직 빈지가 없거든요? 어, 근데 아, 근데 미러가 잘렸어요? 한 번에 보냈어요? 근데? 아, 근데 이거 미러가 안 잘렸고 싸움이 길어졌으면 EMP 있는 턴이라 네 글래디가 득점이 되는 턴인데 발키리 빠졌죠? EMP 빠졌습니다. 앞라인이 그냥 먼저 놓고 시작을 해가지고 글래디가 뭔가 더 할 수가 없죠. 이거 이렇게 되면은 EMP도 밀리고 융화를 누르면서 상대가 들어올 때 덮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결국 지금 글래디가 할 수 있는 거는 방금처럼 EMP로 먼저 개전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 윈디가 뛰어들었을 때 거기에 카운터로 궁을 넣어서 정리하고 거점에 걸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일단 EMP가 빠졌으니 한 번은 상대가 오길 기다려야 돼요. 예, 그래도 나노강아지가 금방 올 거라서 네. 충분히 미러가 고에너지가 관리가 되면 터트릴 수 있거든요. 일단 자탄 걸고 가까이 던졌습니다. 아~ 자탄 들어오고 갔어요. 아, 비트 올려주면서 치명상 다 복구를 해주고 앞쪽에 융화 안다는 거 다 복구해버렸어요. 아, 근데 캡스턴가 너무 잘리는데요. 네. 오늘 그러다 보니까 EMP가 그렇게 좀 많이 돌진 않아요. 와, 그냥 역시 리퍼 앞엔 평등하다. 나노도 지금은 빠져버렸거든요. 네. 이게 지금 궁이 약간 글래디가 본인들의 의도대로 안 되니까 네. 중요한 공급 기능이 혼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련도 자체도 지금은 좀 중구난방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아가 진짜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라인 자리아 조합에서의 자리아 운용법하고 호그 자리아에서의 자리아 운용법하고 조금씩 달라서 네. 그러니까 자리아가 저렇게 공격적으로 움직이면은 결국 노출되고 리퍼 딜을 놓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런 거리 유지를 사실 계속 비교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 로드오그와 자리아로 지금 이기는 팀들은 그 거리를 잘 재요. 약간 제 그 네. 3의 딜러거든요. 본인도 거리 계산하면서 주지 않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아군 딜러가 위험해지면 그때 본인이 앞으로 나가서 어그로 끌어주고 이런 그렇죠. 것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호자의 장점은 숫자가 줄어들었을 때 1대2가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다 무리예요. 네. 지금은 나라도 뭔가 해봐야지 궁이라도 쌓아봐야지. 그러니까 앞에서 궁이 비효율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시간이 깎여나가는 과정에서 와 BQB의 날이네요 오늘. 네. 네, 진짜 딜량 10분에 14,500 괜히 넣은 게 아닙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시간 다 날려가면서 쌓은 저 힘들게 모은 궁들로 이득 못 보면 완막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페이트와 가고일 오늘 들이대는 과정에서 방벽도 그렇지만 가고인이 케어를 잘해주다 보니까 BQB가 그냥 몸을 내놓고 그냥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해킹도 좀 이제 단일 해킹이 좀 편해지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야키도 확실히 에임이 좋은 선수라서 EMP가 금방금방 오네요. 거의 지금 두 번에 한 번 골이죠. 네. 오늘 경기 내내 캡스터와 거의 두 대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도 EMP 차이 EMP 싸움으로 바로 이길 수가 있어요. 네, 융화 쓰고 네, 빅큐비가 잘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EMP를 좀 급하게 눌러야 되는 상황. 한번 뒤로 빠져도 이거 글래디 기회거든요. 네, 페이트가 원치 분노가 만들어질 것 같아서 EMP 좋아요. 잘 들었어요 타이밍 이거. 자, 앞라인 녹여야 돼요 지금 앞라인. 원치 분노 못 누르고 퇴근. 가고일이 시간 끌어주고 난 다음에 와 가고일이 빌리 크리스 비트까지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야, 리플도 안 되고. 네. 안 올라야죠, 이거는. 안 올라면 끝나요. EMP 원시의 분노까지 그냥 누르면서 최대한 시간을 갉아먹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근데 좋았네요. 네. BQB를 먼저 잘라내고, 근데 조금 더 싸우면 길어진 반대 궁이 글리디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거 어쨌든 미러만 살리면 밀 수는 있어요. 미러를 못 막아서. 네, 지금 네. 고에너지가 너무 풀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자의 장점은 숫자가 줄어들어서 자리아가 고에너지 유지하고 로드고 하나씩 끌고. 다니면 퍼즈다. 네. 예, 퍼즈. 기승전 퍼즈. 퍼즈. 네. 괜찮아요. 52초 퍼즈. 바로 프링스 타임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아, 이런 거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에 흔들리면 프로가 아니죠. 진짜 광고주가 예. 제일 좋아할 만한 그럼요. 해설자 중에 한 명이죠. 저는 준 만큼 합니다. 받은 만큼 해요, 저는요.
제 그 삶의 가치관이 받은 만큼은 하자. 무리하지도 않지만 네. 받은 만큼은 합니다. 프링글스 를 위해서 지연 걸리면 바로 가야죠. 프링글스 타입. 그래서 하나 남겨놨잖아요. 아 그래서 남은 거군요. 네, 지연이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하나쯤은 남겨둬야 이런 상황에도 대처가 되는 거죠. 어제부터 이제 그 하나가 생겼어요. 이노쇼라고 네, 네,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이제 가끔 퍼즈가 걸리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 그 경기 중계만 하고 집에 가려면 뭔가 심심하거든요. 뭔가 가는 길에 누구나 전화 통화를 또 해야 될 것만 갖고 이런 상황인데 아 약간 그 사람마다 네, 예, 예, 하루에 예. 해야 되는 말의 할당량이 있죠, 있는데 있죠. 그걸 다 소모 예, 안 하고 가시는군요. 로고 보이게 딱 해놓고 잘 안 보이나요? 좀 잘 보이게 들고 하겠습니다. 자, 로고 하나 들고 네. 확실하게 오늘 저기 프링글스 타임이 하나 남았거든요. 자, 재개합니다. 그 사이에 채팅창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알찼네요. 그럼 밀었네요. 예, 밀었죠. 네. 밀어야죠. 네. 충분히 밀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시간이 은근히 많이 탔어요. 1점 쉽게 먹은 것 치고는 좀 시간이 많이 탔지만 그래도 추가 시간 전엔 밀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확실히 좀 그런 게 나오죠. 그 메이엠이 지금 기용하고 있는 조합이 실수를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호자 상대로 네. 충분히 밀려요. 그러니까 호자가 그만큼 강력한 조합입니다. 아, 그럼요. 네. 숫자가 서로 줄어들면 그러니까 호자가 센 이유는 딱 하나예요. 1대2가 가능하고 호자가 남한테 딜러, 특히나 리퍼가 없으면 호자를 못 잡는다. 특히나 자리아를 네. 못 잡아요. 저 고에너지 자리아한테 뭔가 근접해서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안 나오니까 부담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요. 자, 그래도 51초면은 메이엠이 너무 못 막은 것도 아니어가지고요. 자, 여기서 글레이디가 수비를 좀 이제 안정적으로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강남준 꺼내자, 제냐타. 네. 그러니까 딱 저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네. 맵을 최대한 길게 만들어가지고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이기적인 딜 교환을 하면 된다. 어제 쇼크가 보여줬잖아요. 그런 것들을 메이엠이 이번엔 본인들이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2분 딜레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의 또 프링글스를 보고 지금 열광하고 계시는 채팅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다 아시죠? 저 멀티태스킹 되는 거. 중계와 채팅창을 왼쪽 눈은 채팅창, 오른쪽 눈은 중계 이거 해보겠습니다. 네. 아, 근데 아나만 넣었네요, 아나만. 상대가 결국에 디바가 없으니까 힐벤 때리고 나서 그냥 BQB와 단일의 킹으로 때려잡겠다. 이건 결국엔 그러면 조금 더 준비해온 것들에 의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커싱으로 잡겠다는 건데요, 결국엔. 아나도 뺐어요, 그냥. 자,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딜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네.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다른 팀에서도 뭐 젠야타의 부조화도 있었고 힐맨도 있었지만 우리가 괜히 연습 안 된 거 할 바에는 그냥 하던 대로 하자. 네. 상대가 그렇다고 뭐 3분, 4분 남긴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퓨전처럼 접근해가지고 스페이스 해킹한 이후에 주자만 빼놓고 다시 한번 그냥 누군가를 터트리는 방향으로 가도 되니까 그쪽 접근을 지금 메이엠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스페이스 아빠 해킹! 이게 언제 퓨전이 보여줬던 접근이고 또 많이 당했죠. 글링 당했다고 또 당하고 있어요. 와, 근데 어제랑 너무 다릅니다. 네. 메이엠의 완성도가 너무 좋아졌어요. 일단 부활이니까 볼게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캡스터가 갔었기 때문에 네, 아 근데 비큐비가 잘려가지고 이거 네. 막을 것 같아요. 그쵸, 한 번은 튕겨야 돼요. 네. 그러니까 부활이 너무 좋았고 결국에 부활이 되는 와중에 미러를 해킹하고 또 한 번 노려봤습니다. 오히려 지금 스페이스가 잘려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트레이서로 바로 캡스터가 네. 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솜브라가 빠졌기 때문에 트레이서가 바뀌었잖아요. 예, 야키의 EMP 턴을 막을 수가 있느냐. 근데 융화 쓰고 비벼질 때 대놓고 이제 EMP 들고 BQB가 앞부터 자를 거거든요. 네. 반대로 글래드는 이번에 저 EMP 타이밍에 나노로 받고 버티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돌아오는 자탄과 밥으로 막아야 돼요. 그걸로 수비가 한번 되기만 하면은 이거는 충분히 A에서 막을 수 있어요. 올릴뻔 갈뻔. 일단 융화로 앞방 넣습니다. 융화로 페이트 살리네요. 네. 하지만 나노로 버텨주고요. 밖까지 던지면서 일단 자탄까지 왔고 아 갔어요. 이러면 접어야 돼요. 네. 네. 그나마 다행인 건 상대 궁을 그래도 두 개 정도 뺐다. 근데 야키가 그 위치 변환기로 빠져가지고 그나마 EMP는 안 썼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AM도 기회로 좀 날려먹었네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BQB가 가버리고 캡터와 1, 2 교환이 나고 난 다음에 스페이스 잡은 턴을 날리고 나서 이게 막상 글래디가 좀 퍼져 있다 보니까 기회가 잘 안 살아요. EMP를 넣을 각도 잘 안 나오고요. 네. 우리에게 왜 2분 딜레이가 있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 저도 답답합니다. 이제 2분 딜레이를 가지고 소통하려니까 이게 힘드네요. 네. 자, 한번 보죠. 이거 이렇게 된 이상 메이엠도 약간 긴장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DNP가 야키가 지금은 꽤 많은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 가고일이 먹는 변수 말고는 지금은 웬만하면은 지금 펄스도 잘 봐야 돼요. 네. 펄스 붙으면은 자탄 펄스에 되지 않아도 네. 웬만하면 본대 괴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루시우든 뭐 사실 모이라든 붙기만 하면 특히나 루시우가 붙었든 난리 나거든요 이거. 네. 일단 EMP. 오! 미라트 들어갔어요. 와! 와! 야키! 야키가 큰 거 해줬네요. 게다가 그냥 안전하게 끝까지 일단 눌러버렸네 힐벤 때문에. 네 힐벤도 그렇고 진짜 대장도로 계속 시간 끌고 부활까지 본 거죠. 어 근데 잠깐만. 대큐비 잘 났어요. 네 자탄 일단 들어갔고 발킬까지 올라간 자포, 상태에서. 자포. 아 근데 숫자가 많이 줄고 있긴 한데 딜러들이 네. 버드리들이 쫓기는 상황. 근데 이거 BQB가 잘려가지고 딜이 조금 애매하거든요 메이엠. 나 보죠 보죠 보죠. 포커싱이 안 맞으면 못 밀어요. 와 페이스. 아 하필 또 BQB가. 아 이거 해법을 찾나요. 오 근데 안쪽에 밀고 들어가서 강남진. 강남진. 어, 와 구슬에 다 퇴근. 야 그러면서 가보이 한번 터치해주고요 강남진 위험하니까. 아 이거 글래디가 좀 급하지 않았나요 방금? 네. 아하 이거 다된 밤에 지금 제가 빠졌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제일 컸던 건요 지금 저 안쪽에 대형 1팩 있잖아요. 대형 1팩이 네. 해킹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미로가 계속 때리기는 했는데 대형 1팩 먹으면서 어그로 핑퐁하면서 가고이 봐주니까 정리가 안 돼서 그 아래서 지금은 글래디가 밀렸죠. 아 이게 변수가 되네요. 이게 네. 트레이서가 물론 이제 꾸준한 딜을 넣어주고 있긴 하지만 사실 저게 솜브라로 그냥 계속 고정이었다면 EMP 한 번쯤은 나올 만한 시간이 있었는데 저런 것들도 그 전에 좋은 교전을 보여줬던 메이엠이 뭐 얻어낸 결과로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힘겹긴 했지만 결국 뚫어내긴 했어요. 한타는 계속 이어집니다. 융화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융화 타이밍에 융화 넣으면서 메이엠이 바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자 융화 넣고 나노에 바로 밥. 글래디가 이번에 막을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부착! 붙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시간 막! 그런데! 아 근데 밥도 제거됐고 네. 그래도 이제 호자의 힘 서로 숫자가 줄어들면 호자가 안 지죠. 그쵸. 근데 메이엠도 지금은 좀 핑퐁할 수단이 있긴 한데 어 근데 망경은 예. 빠질 타이밍에! 예 안 돼요 진짜 화력 차이가 호자는 상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호자가 공격이 아니라 수비일 때는요 어. 진짜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글래디가 막았지만 좋아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게 궁을 다 눌러가지고 자탄까지 빠져가지고 이거는 제가 보기 EMP 들어가고 비트로 덮으면 비코스가 물론 이제 꾸준하게 부활을 잘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네. 원시의 분노까지 오는 턴이라 이거 부활각 안 나오고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드링이 뜬금키를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갈고리로 지금은 한번 좀 맥을 끊어줘야죠. 진짜 슈퍼플레이가 좀 필요해요. 네 EMP를 의식하고 있긴 해요. 네. 근데 이제 미러 쪽을 노리기 위해서 각을 보고 있고 스페이스는 앞에 있습니다. 페이트가 한번 좀 진영을 깨주고 난 다음에 탱커 노릴 수 있죠. 네. 어 EMP? 네. 아 갔어요! 아 근데 버드링이 캔슬됐어요 캔슬! 네? 버드링이 저걸 잡았어요? 아 저거 그냥 끊어버렸거든요 지금? 와 비명횡사. 네. 솜브라 멘트에오다 바로 퇴근. 이러면서 바보고 나눠오고.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다음 세트가 좀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정직하게 거점 가운데 있는 포인트에서 누른 게 아닌가 네. 싶은데 버드링이 이거 어떻게 아 와. 진짜 버드링이 큰 거 했네요. 네 그래서 지원 더공 두 개는 있으니까 저걸로 가봐야죠. 스페이스 해킹해서 네. 들어가요 지금 들어가요 들어가요. 자 밥 갈리고 근데 앞쪽에 스페이스가 나눠받고 있다 버티고 있는 상태고 밥이 깔려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비큐비가 일단 붓기 붓고 있는 상황 스페이스도 녹았어요? 네, 둘은 일단 터트렸거든요. 답이 끝날 시점을 봐야죠, 이제. 자, 버드링의 딜, 버드링! 미러까지는 터트렸어요. 일단 탱커는 없어요, 글래디 지금. 자, 부활 못했고 야키가 두 명! 네. 마니아는 더블킬! 메이엠은 두 칸! 들어가서 이 다음이에요. 지금 비큐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하거든요. 자, 비벼주고! 네. 근데 비빌 수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충분히 비빌 수는 있어요. 아직 딜러가 없어. 스페이스 없어서. 없으면 안쪽에 들어가서 이제 EMP 옵니다. 자 주방 주고 버텨고 밀어. EMP 다 맞았어요. 밀으면 밀어. 아 이러면 밀었죠. 밀어요. 밀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해요. 야 이걸 밀어요. 아하 변수가 생겼네요. 그러니까 버드링이 킬을 내고 난 다음에 로드오그가 안쪽을 밀고 들어와가지고 좀만 더 버텨주고 밀어와 자탄 넣었으면 정리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 입구를 너무 잘 막았어요. 자 결국에는 시간 차이가 있긴 한데 네. 글래디도 한 턴 막히면은 이게 궁순환이 되게 빨리 도는 조합이어서 메이엠 조합이요. 야 이거 재밌어졌습니다.
확실히 메이엠이 중간에 좀 꼬이는 것들이 있기는 했지만 중간에 뭐 센스 플레이라든지 알게 모르게 나오는 변수들 때문에 필기는 밀었습니다. 아까 전에 그 버드링 선수가 그 야키의 EMP를 못 끊었다면 네. 시간이 좀 많이 남고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자, 이 그림이 과연 어떤 그림으로 이어질지 보겠습니다. 한칸 싸움이죠, 이거는. 그렇죠. 네, 한칸 싸움에서 지금 글래디가 이 조합을 그대로 좀 들고 나온다라고 한다면 메이엠은 한번 실수하면 끝이죠. 네, 마치 정말 그 피 거점 위가 야키는 본인의 무대인 것처럼 은신하고 아예 그냥 퍼포먼스를 보여주려다가 머리 맞고 퇴근하는 바람에 자 경기가 묘해졌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메이엠이 같은 조합의 완성도보다는 호자를 상대로 뭔가 만들어내곤 있지만 매끄럽지 않은 장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본인들도 그렇죠. 충분히 완전히 와. 그 완성도 있게 끌어온 호자라 아니거든요. 돌고 돌아서 호자 대 호자인데 우리는 부조화로 끝낸다. 아, 저는 제가 살면서 페이트 선수의 자리 안에 대회에서 볼 줄 몰랐는데. 자, 보죠. 이거 급조된 냄새가 좀 나긴 나거든요. 버큐비가 좀 편하죠. 비큐비가 좀 편한데 그게 아니어도 부조화 넣고 그랜만 걸린다면 한 칸 싸움이니까 이런 조합이 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순간 포커싱에 녹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 자, 2층까지 올라가면은 메이엠은 힐맨 조심해야 되고요. 자, 여기 열었어요. 글래디는 부조화 이후에 데미지 들어오는 거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러면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밀어 밀어. 지금 다 위험해요, 글래디. 자, 근데 페이트가 먼저 잡혔어요. 네. 갈고리 이후에 지금 녹고 있는데요. 급조된 조합은 분명히 체력이 우동치고 있었는데. 네. 아, 그리고 버드링에서 비큐를 잡아줘가지고 이거는 안 되네요. 10초밖에 안 남았죠. 네. 끝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급조된 느낌이. 아니 그 급조의 냄새가 한 공간으로 우르르 들어가는 바람에. 예.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많은 어떤 생각들이 지나갈 때 근데 이 경기가 이러면서 글래디가 자신감을 얻고 결국 조합이 섞이기 시작하면 이거 오늘 경기 모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 세트에서도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꺼낼 수 있는 카드 한 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열심히 비벼보고는 있지만 사실 이 연장 3라운드는 많이 힘듭니다. 이미 많이 기울었어요. 스노우볼이 많이 굴러가지고 메이엠이 비비기 위해서 조합도 많이 손을 댔고 킬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없습니다. 자, 근데 끝까지 일단 버텨보고는 있긴 합니다만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숫자가 이제 밀리고 결국은 한 칸도 못 가져갔어요. 네. 와. 그럼 이제 쟁점은 메이엠 입장에서 무승부죠. 무승부를 만들어놓고 기운을 아예 그냥 쫙 빼버리느냐 네. 아니면 글래디가 여기서 한 점을 올리느냐 여기로 가는 거죠. 네, 1분 39초면은 충분히 한 칸을 먹기에는 충분한 시간이긴 한데 아까 전처럼 첫 번째 교전을 밀리고 나서 EMP가 돌거나 융화 차이가 좀 벌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경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글래디는 아마 호자를 그대로 가지고 나올 것 같은데 메이엠이 여기서 본인들이 앞에서 두 세트를 가져왔던 조합을 네. 꺼내드느냐 아니면 또다시 호자를 가져오느냐 그렇습니다. 이거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프링글스가 가져다 온 어떤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제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보기 좋네요. 이런 거 제가 새벽 5시에 삼행시 할 줄은 몰랐는데 네, 여러분들과 정말 가족이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별게 다 나오네요. 네. 김한솔님이 제 고민 중이에요. 이분은 프링글스를 드려야 되나? 이분이 이제 제 삼행시로 운 한번 띄워줄래요? 정. 아 정말 이제 화가 난다. 인. 아니다. 다시 할게요. 아 까먹었는데? 아 정. 정말 화. 정말 인. 이제 화가 난다. 호. 호자 조합. 네. 센스 있었지만. 일단 아차상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정말 하나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트릭이었습니다. 네. 재밌네요. 자 한번 보죠. 이거 근데 글래디가 기회 잡아야 돼요. 잡아야죠. 하늘이 내려준 기회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호자 조합에 대한 대처라든지 준비 이런 것들이 아직은 미흡하다 볼 수 있거든요. 자 근데 메이엠이 계속 이런 조합으로 나왔을 때 뭔가 기승전결이 약간 좀 애매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준비가 완벽하지 않은 느낌도 확실히 들고요. 근데 메이엠이 솜투로 좀 경험을 해보니까 좀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나 봐요. 네. 변수가 확실히 있으니까요. 뭐 원거리에서 계속 견제하면서 버드링 피딜이 나오는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아마 이런 싸움이 되면 글래디 쪽에서는 원했던 그림일 것 같거든요. 네. 그래? 그래도 우리 이거 얼추 쓰긴 썼어. 이런 거 한번 써봐. 버드링 돌아요. 버드링 돌아. 이거 네. 버드링 봐야 돼. 버드링.
옥정원님이 뭐 말은 안 통하니까. 네. 예. 이게 버드링킬 어제 부정하려고. 글래디가 침투를 잘하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대치를 가게 되면 결국 한방 싸움이에요. 갈고리, 갈고리 좋아서. 주방. 그때 뚫렸어요. 자, 뚫렸고. 네, 1-1 교환. 아, 근데 탱커가 없네요. 자리가 네. 없어요. 자리가 교환. 빅큐비? 딜러드? 와! 와! 스페이스! 근데 여기 지금 지원가 다 잡혔거든요? 와, 서론 안전. 네. 근데 앞내 넣고 메이엠을 랭킹 걸로 이제 비비로 옵니다. 글래디가 지금 최대한 빠르게 올리고, 아니 그냥 지원가들도 최대한 빠른 친구로 다 바꿨어요. 아~ 우리가 더 빨라, 우리가 더 빨라! 이거 달리기 싸움이에요? 네! 전력 질주! 야, 한 칸 올라간다! 빅큐비! 빨리 뛰어서 빨리 퇴근! 여기도 빠른 조합! 남들보다 20분 먼저 출근해서 20분 근데 먼저 퇴근! 빅큐비 봐봤어요! 아, 빅큐비가 싹 다 정리? 이런 싸움에서는요, 밥이 최강이에요! 이게 무슨 부예요? 아하... 이거 글랜디가 기회를 못 잡네요! 와, 진짜 아쉽겠는데요? 거기서 딜러드 빅큐비 야키가 다 터뜨렸어요! 빅큐비가 이건 진짜 너무 잘했습니다. 결국 무승부! 아, 참 이게 경기가 이렇게 되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메이엠이 그 본인들의 조합을 버리고 나서 글래디에게 맞춰가는 조합이 됐을 때 이번 경기만 잡아냈다면 충분히 이거 다음 세트에서 분위기 바꿀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 여기서 확실히 그 기세를 가져오고 상대가 좀 아 우리 이 윈디 솜 조합을 한번 접어야 되나? 네. 저쪽으로 맞춰가야 되나? 이 고민을 심어줬어야 되는 건데 스코어도 못 닦고 그것도 좀 애매해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무승부가 나오면서 오늘 경기가 여러분들 보셨죠? 길게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양팀의 네 번째 세트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팀의 네 번째 경기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 마지막 변환 끝에서의 어떤 글래디였던 집중력. 아, 이번 경기에서 만들어지는가 싶었는데 좋았는데 마침표가 안 되네요. 그만큼 메이엠도 집중력이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고요. 양 팀 다 물러날 수 없다라는 거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무승부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뭐 좋네요. 아이디 프링글스도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경기고, 아, 제가 이제 두 명을 뽑았기 때문에 두 분을. 네. 한 분은 또 우리 홍해설이 하나 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어그로를 이쪽으로 여러분들. 저는 저 프링글스님 뽑을게요. 아, 프링글스님? 알겠습니다. 프링글스님 해가지고, 하나를 좀 쥐고 있어야 되는데. 네. 아, 밀당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계속 아이디를 프링글스로 아예 하고, 하고 오셔가지고. 인정입니다. 아, 이제 이분은 이제 그 받았으니까 바꾸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아, 이게 좀 여유가 좀 여유분이 많으면 사실 그 특히나 이제 새벽 4시부터 보신 분들은 좀 이제 가급적 다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또 다음 경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뒤이어서 다음 조합도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앞에 뭐 일찍 오신 분들은 충분히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계속 플레이오프 기간에 프링글스는 많이 제공이 되니까요. 네. 기회가 많습니다. 네. 네. 그럼요. 참 좀 이런 것도 좀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또 이제 같이 보는 와중에 많은 분들도 받아가면 또 좋은 거죠. 자, 결국에는 아쉽게 무승부로 끝이 났지만 글래디였던 조합에 대응하는 플로리다가 결국에 본인들의 조합을 좀 내려놨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어떤 그 전개에 많은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벼랑 끝에 몰려있던 팀이 승부수를 던졌는데 그게 어느 정도 좀 먹혀드는 그림이 나오면 네. 아무래도 그 다음 세트도 좀 반전의 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세트도 좀 심상치 않을 것 같긴 해요. 이전처럼 일방적인 구도가 안 나올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약간의 좀 딜레이가 있을 것 같아요. 프링글스 좀 일찍 뿌렸네요. 여기서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좀 급하지 않았나. 네, 제 거라도 좀 나눠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좀 은근슬쩍을 읽어드렸던 분들은 저희 또 다음 경기 때 제가 또 이제 기억하고 있다가 웬만하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뿌리고 싶은데 네. 그럼 이제 뒷경기 이에 오신 분들이 약간 허탈할 수가 있으니까 그쵸. 제가 이제 머릿속에 기억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그 팀 팬분들마다 네. 본인 팀 경기 딱 보시려고 그때 딱 알람 네. 맞추고 일어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있죠. 그런 네. 분들 있죠. 그래서 먼저 뿌리면은 그분들이 또 못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렇죠. 네. 네. 아, 재밌네요. 자, 아무튼 이제 경기도 재밌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적적하지 않은 것이 포인트예요. 저희가 원래 새벽반 중계가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대놓고 소통하기 시작한 게 보는 분들은 많은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시간에 이제 화면만 보고 계시면은 졸리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소통을 하기 시작한 게 지금 이런 상황까지 지금 초래가 됐고, 거기에 프링글스가 또 이제 함께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저녁 7시 텐션이다. 채팅창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코카콜라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배로 더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 그 스폰서가 없는 리그면 그냥 제가 사비를 뿌려도 되는데. 그렇죠. 이게 아마 안 될 거예요. 이게 예. 그 예,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자, 아무튼 뭐 프링글스 관계자가 좀 보고 있다면 좀 이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가 이제 다음 주면은 각 지역의 승자 결승과 이제 패자 결승이 또 이어지는 주다 보니까 세 개는 너무 적다. 우리 또 프링글스 돈 많이 버는데 세 개는 좀 너무 짜지 않나. 이게 또 프링글스 덕분에 네. 저희 쪽 그 오버워치 팬분들이 더 많이 또 네. 즐겨주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그러면 또 이제 프링글스 쪽 그 판매 수익도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서로 다 좋고 좋은 아니,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게 네. 그 누가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해가지고 빨리 세 개명 뽑고 끝나는 거면 제가 이러면 얘기 안 하는데 저는 보세요. 쉴 때마다 지연 걸려도 얘기해. 원래 얘기해야 되는 턴에도 얘기해. 그냥 얘기해. 그러니까 저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네. 프링글스 홍보가 아니라 정인호 해설 홍보인데요. 왜요? 아니죠. 저는 이제 뭐 재홍보야 뭐 할 게 있습니까? 아, 이어폰이 빠져가지고. 네. 왜냐면 이게 관제탑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네. 예. 네.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물론 이제 많은 팬들이 받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근데 프링글스가 제가 알기로는 그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되는데 아, 그럼요. 세계는 좀 적지 않나. 여유롭게 그 네. 버는 만큼. 네,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예. 네. 네. 아니면 좀 여러분들이 좀 이 영상을 좀 누가 클립을 따가지고 메일 좀 보내주세요. 아, 제가 그분 연락처가 없어가지고. 아니 왜냐면 아니 그 여러분들이 쟤는 왜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냐 이런 분들도 이쯤 되면 이제 생겨요. 아니면 아. 지금 아마 채팅치다 놀랐을 거예요. 네. 하지만 여러분 경기가 시작이 안 됐어요. 그렇죠. 보통... 이게 준비가 됐으면 이제 바로 가죠. 예. 이게 플레이오프에서 이렇게 좀 늘어지면 좀 그렇잖아요. 바로바로 네. 바로 이제 경기 이제 스피드하게 쫙쫙 들어가고 이게 그래요. 또 영상이 남는데 이렇게 네. 중간에 이제 이런 그 사설이 들어가면 좀 그런데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저는, 좀 문제가 있나 봐요. 예, 제가 원하는 구도는 이거죠.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코카콜라가 분노해서 야 우리도 뿌려. 뿌리고 그럼 이제 경기마다 쉬는 시간마다 코카콜라 갔다가 아 여러분들 아, 좀 시골하네요. 지금 이제 뭔가 지연이 걸렸는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조금의 어떤 딜레이가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저희 잠깐 쉬고 돌아와서 준비된 네 번째 경기 보내드릴게요. 자,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아 카운트다운은 끝이 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방심하지 말라고 한번 들어와 봤어요. 저희가 쉬는 시간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계속 이제 대화를 나누고 계시다가 그 되게 감명 깊은 어떤 댓글 하나를 봤습니다. 전 못 봤거든요. 어떻게 해야 홍현성 해설의 눈에 들어올 수 있을까? 아 정말 진심이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못 봤는데 아 조용히 하시고요. 자, 네 번째 경기 준비 끝났네요. 경기 바로 가보죠. 자, 들어왔는데 사운드가 예, 좀 이상한데요. 자, 돌아와야 됩니다. 자, 한번 보죠. 일단은 저희가 사운드가 좀 원활하지 못해도 일단 사운드를 줄여놨고 아, 원상복구가 되면 여러분들 열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청각은 중요하니까 저희가 그렇죠. 보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채우면 되죠. 네. 자, 또 좀 BGM 좀 깔아주세요. 중계. 따다다. 네, 네, 네. 그런 BGM이 오버워치 있다고요? 오버워치 있어요? 네. 아, 시작하면 아니에요, 이거는. 아, 자, 힐벤. 일단 조합이 돌고 돌아서 겐지까지 나왔습니다. 네.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서 다이브해서 터트리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뒷라인에 있는 아나라든지 아니면은 애쉬 쪽을 견제해서 한 번에 다이브로 가겠다는 네. 건데. 먹혔지 뭐죠? 이번에 나왔던 겐지 조합은 대부분 다 터졌거든요. 그리고 저 지금 글래디의 조합 자체가 힐벤에 취약한 조합이다 보니까 아나를 쓰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나노 강아지 주고 나서 용궁까지도 보겠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합적으로 뭔가 이론이 여러 개가 섞인 조합이긴 한데 성공하는 걸 많이 못 봐가지고 먹힐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 생각에서 끝이 날 것인지 아니면 진짜 결과로까지 이어질 것인지는 이제 수행 능력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렇죠. 좀 봐야겠죠. 반대로 글래리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게 난전에 센 조합이다 보니까 천천히 밀고 들어가서 자리를 다 먹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캡스터 자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일단 캡스터가 채로 갈 뻔했고 그래도 가지 않고 끌렸어요. 근데 태형 와, 밀어 힐벤? 야, 되게 불안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캡스터가 아슬아슬하게 갖고 아하!
정말 부활각을 안 죽여서 가부좌를 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은 강남진의 힐벤이에요. 그러니까 힐벤이 잘 들어가고 스킬이 다 활용이 잘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뭐 백업이라든지 아니면은 포커싱이 좋아서 정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한데 남자분은 죄송합니다. 남자분이었다면 정말 제가 사과드릴게요. 예 정말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바빠가지고 네. 만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대치고도 일대 나노용검이 완성이 됐습니다. 나노용검에다가 밥까지 지금 연기가 충분히 가능해서 글래디가 아무리 조합이 네. 폭딜이 강해도 궁극기 앞에서는 솔직히 어느 정도 대화 가능하죠 메이엔? 자 네킹해가지고 일단은 시간을 좀 끌어보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네. 아직 캡스터의 EMP가 좀 멀리 남아있기 때문에 나노용검? 자 일단 나노용검 와 매끈해요. 너무 깔끔하게 들어갔는데 아, 왜냐면 또 메이엠이 그 겐지가 줄을 잃었던 메타 때 야키를 통해가지고 엄청난 승률을 또 만들어냈었잖아요. 네. 너무 깔끔하게 연계가 돼버려서 조합에 결국엔 글래디가 손을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다이브를 하면서 앞으로 뛰고 있으니까 들어오기 전에 터트리는 쪽으로 가려는 거죠. 아 근데 진짜 본인들이 맵을 그 고르고 나서의 여러가지 상황도 있습니다만 이런 임기응변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힐맨의 취약한 조합이고 결국에는 2층 구조라면 우리가 윈디를 쓸 거라면 겐지까지 활약을 더해주자. 그러면 부수적으로 BQB의 프레디는 열리거든요. 이게 결국 이러면 글래디는 화물 포기하고 그냥 가야 돼요. 화물 포기하고 2층을 통과해서 2층에서부터 변수가 나와야 되는데 아 이번 경기 지면 글래디 끝이거든요. 그쵸 그대로 그냥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돼요. 자 원시 분노 믿고 페이트가 계속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EMP를 넣기는 했는데 지금 EMP 이후에 그래도 일단 1킬 근데 스페이스 달리고 밀어도 체력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일단 중요한 거는 뒷라인 메카도 터졌고요. 그러니까 페이트가 그나마 지금 원시분으로 메꿔줬기 때문에 아, 좀 복구가 달렸어요. 예. 되고 있거든요. 자 일단 부활 근데 이게 백업이 오고 나노 지속 칸타에서는 그래도 확실히 호자가 세네요. 예, 네. 아니 강남진을 물려가지고 국만 날아갔죠. 네, BQB가 계속 킬을 만들어주고 있기는 한데 지속 칸타가 확실히 호자가 세요. 네, 자 난전이었는데 사실 나노강아지까지만 무난하게 들어가고 좀 비비는 그림이 나왔으면은 몰랐겠지만 조금 애매한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가 다 때려잡네요. 네, 힘이 부조화도 달려 있고 디바만으로는 힘듭니다. 뭐 자폭으로 최대한 좀 시간을 끌어주고는 있는데. 자 그래서 부활 보고. 비벼치고 아 애매해요 근데 이거 BQB가 또 잘리고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대체한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일 것 같네. 1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시간대도 지금은 거의 다 태웠고 예. 상대편 궁도 빼면 좋으니까 계속 일단은 메이엠이 좀 교환을 시도를 한 거죠. 이건 그렇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본인들이 용검도 지금은 있고 자 일단은 최대한 비벼주면서 시간을 많이 태웠습니다. 정말 그 사운드가 안 들리니까 네. 아주 뭔가 되게 허전하네요. 네, 여러분들, 아 이래서 예 이게 소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게임을 만들 때 여러분들 네. 이 사운드가 굉장한 큰 비중을 자랑한다. 맞습니다. 확실히 이게 소리와 그리고 이 그래픽과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네. 이어져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노용검도 좀 이제 그 저희가 소리를 들으면서 들어가 줘야 진짜 뭔가 들어가는 느낌인데 네, 써는 아까 사검이었는데도 임팩트가 조금은 뭔가 평소보다 약해 보였거든요. 약해 보였거든요 정말. 네. 글래디가 그래도 이번에 자탄 펄스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메이엠이 다이브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매끄럽게 아니어지면 카운터 다 됩니다. 자, 아 근데 버드링이 터져요. 그러면서 샤즈가 밥도 그냥 터트렸고요. 부활을 받기는 했는데 부활 받고 8킬까지. 근데 글래디가 지금 이번에는 오히려 상대편이 들어오면 받아낼 게 많아가지고 메이엠이 좀 망설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에요. 나노 강아지를 기다리고 있고 1분 30초 때가 무너져서 코너 돌 때 강남진이 결국에 나노 강아지를 만들어낸다면 네. 자 이제 미러의 그 중력자탄까지 비벼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노까지는 기다렸다가 가야 돼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나노 이후에 나노 용검으로 한 번에 확실하게 가야 되고 반면에 글래디는 다이브하는 거에다가 자탄 그리고 용검은 그냥 초월로 받아내면 되는 거라서 이거 일단 한 탈을 한번 봐야겠는데요. 네, 근데 힐맨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변수가 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궁극기를 들고 있는 건 맞지만 결국 힐맨 빠졌고 자 조금 더 시간을 끌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나노용검 쓰더라도 상대 총알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메이엠이 영리하게 하고 있는 건 맞아요. 2층에서 계속 홀딩하면서 화물 못 가게 만들고 그냥 잡아버렸네.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글래디가 올라온 거거든요. 본인들은 들어오길 원하는데 상대가 들어오질 않고 계속 화물 홀딩하면서 여기 자리를 지켜버리니까 한타 하려고 올라온 건데 이거 힐맨 쿨 돌았거든요. 끊겨요. 자 여기서 나노용검 총알 일단 한번 밀어내긴 했는데 그래도 썰었어요. 아 버드링 날렸고 그럼 일단 무리하지 않고 한번 접었습니다. 네.
부활도 일단 받았고요. 탱커들 궁이 있기 때문에 밥이 있더라도 한번 버틸 수는 있습니다. 뒤쪽에 힐러들이 각자 케어하고 야키가 정리했고요. 여기까지 같은데요. 원시의 문호를 일단 뒷날 이격시키면서 탱커공 그냥 눌러야죠. 이거는 마지막이에요. 이거 네, 마지막인데 지금 탱커공은 너무 아끼고 있어요. 스페이스가 여기 돌고 결국 자탄이랑 대장 못 누르고 가겠는데요. 이거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워낙 숫자가 부족해서 각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이걸 비비기조차 어렵습니다. 트레가 한번 터치를 해주긴 했는데 자, 그 다음 루시우? 그래도 많이 힘듭니다. 이미 탱커가 없어서요. 이거 많이 힘드죠. 비비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터치다운은 교대로 잘해주고 있습니다만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 점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전장 선택이 굉장히 좋았죠. 고지대가 많은 도라도를 선택을 해서 본인들은 윈디로 뛰기를 하고 상대편은 호그가 좀 답답한 모양새를 만든 게 굉장히 영리했어요. 자, 한번 소리 한번 다시 한번 열어주실래요? 어떻게 되나 한번 좀 테크 좀 한번 해보게. 소리가 아직까지 뭐 아직까지 그렇다는 얘기가 굉히 안타까운 소식이 한번 열어주세요. 닫아주세요. 네. 닫아주세요. 예, 바로 닫아주세요. 예, 정말 안타깝네. 이게 현지에서 저희에게 전달되는 피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라 지금 아마 피드가 원활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가 한국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어쩔 수 없죠. 저희가 더 열심히 됐습니다, 여러분들. 돌았어요. 예, 마법이었죠. 한순간에 빵 하고 천국에 온 기분이래요, 진짜. 네. 소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 진짜. 그 비행기 장시간 동안 타고 있다가 그 멍한 게 그 좀 유지된 상태에서 뻥 하고 뚫리면 이런 기분이거든요. 네. 공감되는 비유였어요. 네. 죄송합니다. 리액션을 크게 못 드렸네요. 괜찮아요. 공감됐어요. 네. 네. 다행이네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장시간 비행하다 보면 또 고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제 그 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네. 예, 달팽이관이 말리죠. 굉장히 과학적이고 디테일한 설명 감사합니다. TMI 죄송합니다. TMI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말하고 나서 이걸 내가 왜 얘기했지? 저도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TMI 하면 안 되는데. 자, 일단 이쪽은 파라입니다. 캠프트의 파라. 이게 결국에는 서울이 선택했던 조합 쪽으로까지 글래디가 변모를 했네요. 상대편이 다이브 조합을 썼을 때 원거리나 그냥 폭딜로 파라로 좀 견제하는 것도 카운터가 충이 되죠. 그렇죠. 사실 이게 그 전에 야키의 용몸도 그랬고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 많았는데 자 이거를 글래디도 되갚아 줘야 돼요. 근데 이게 저 조합이 사실 솜브라 리퍼에다가 루시우 모이나에 좋은 거지 애쉬가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큰 이득을 못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버드링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중요한 건 겐지까지는 고심한 조합은 아니기 때문에 야키가 사실 뭐 버드링을 물거나 결국에 용검터는 계속해서 위기예요. 총을 관리가 안 된다면. 반대로 메이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윈디가 그래도 좀 들어가기 까다로워서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네. 한 번에 다이브를 해서 자, 그걸 균열 내기 위한 갈고리였습니다. 나노까지 그래도 잘 충실하게 쌓아가지고 네, 나노 줬는데 잡았어요! 자, 나노 받은 대가를 그 값어치를 보여줬고요. 앞라인이 높기는 했는데 뒤쪽이 많이 깎이고 있어요. 뒷부분도 결국에 보냈거든요. 네, 메카 터졌고 용감 그냥 이거 뒤에 노래 못 이거 고민을 좀 했는데 그쵸. 그래도 이미 안쪽으로 많이 밀고 들어왔어요. 근데 부활까지 딱 빠진 상황이라 사실 이건 좀 자꾸 못 보여줘. 예, 이거는 후문 그림자님이 여러분들 졸리실까봐 보여드렸습니다. 방금 나왔던 맵은 어디일까요? 퀴즈였고요. 근데 이게 지금 딜러가 좀 애매하게 끊긴 상태라서 이거는 글래기가 궁극기 누르면서 버티면 메이엠도 좀 애매한 구간이에요. 근데 강남진 물론 포스가 잘 들어갔고 부활강만 나온다면 용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길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용검 뽑은 상태라도 지금은 버드링 크리딧 밀어? 부활까지 받았고 잠깐만요 이거 빌려줬죠? 네. 근데 호그에다 부활 그래도 이런 차이 이건 안 되죠. 네. 이건 궁계이지 그냥 이것은 궁이다. 그렇죠. 메이엠이 워낙에 앞에서 이들을 보면서 궁이에요 이거 궁. 궁. 자폭에 뭐 용검에 잠깐만요. 이거 근데 여기 돌고 나서 BQB가 위도까지 꺼내서 자리를 먼저 잡았을 때
갖고 있는 시간 대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뭐 거기다가 이제 윈스턴 군까지 남겨놓은 상태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원시의 분노로 2층에 자리 잡는 것들도 먼저 날려버리고 네. 2층을 뺏어버리면 글래디가 또 막상 할 수 있는 게 또 많이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돌고 도는 조합. 네. 알았어요. 좀 그만 좀 보여주세요. 알았어요. 아 글래디 메이의 화면인데 대체 토르비온 테스타르가 왜 나오냐고요? 자 조용히 해봐요. 사운드 들어야 돼요. 네. 예. 아 여기 저 화물 이동하고 2층에서 딱 돌아왔네요. 지금 야키가 계속 위쪽에서 견제해주고 용검 쌓고 자 부착! 일단 원시의 분노로 빠져나왔어요. 네. 자 근데 이게 결국에는 나노강 아직까지 페인팅에 좁고 원시의 분노가 빠진 상황이 돼서 2층 다 몰아냈죠. 근데 보세요. 메카 터지고 네. 이거 조리 없는 거 알아서 용검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대로 그냥 캡포 잡으면 그래도 끊겼네요. 크리스가 잡혀서 흐름이 한번 멈췄어요. 자 안쪽에 지금 밀어. 비로스가 안쪽에 부활을 빠졌을 때 잘린 거라 네. 이거 끝났던데요? 비빌 수 있는 인원 없어서 가겠는데요 진짜? 아니 오죽하면 메르츠가 와서 비벼요. 아 밀렸네요. 갑니다. 크레딘 여기까지. 그리고 메이엠이 다음 라운드로 올라갑니다. 야 이게 또 이렇게 되네요. 네. 이거는 도라도가 딱 나왔을 때 차라리 로도그를 하지 말고 네. 오지 선수를 다시 넣어가지고 지긴 했지만 다시 한번 윈스턴 디바 쪽을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장의 선택의 이유를 너무 잘 보여줬어요 메이엠이. 근데 만약에 그런 조합으로 나왔다면 이게 뻔한 거죠. 미러가 나오면 아 이 조합을 쓰겠구나. 네. 만약에 오지가 나왔으면 원래 썼던 1경기 조합을 또 바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말리고 말리다 보니까 결국 돌고 돌아서 겐지로 갔다가 위도 싸움도 나오고 이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각자가 갖고 있는 플랜 A부터 뭐 플랜 E까지 그 네. 카드 싸움에서 그러니까요. 메이엠이 좀 승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중간에 보내드렸던 퀴즈의 정답은 리알토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PO팀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BQB가 그 초반부 리퍼의 엄청난 딜량을 보여줬던 장면도 있었고 야키가 또 무난하게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꾸준하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메이엠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실험을 해봤었거든요. 네. 이제 솜브라를 야키한테 시켜주고 BQB가 리퍼를 잡았을 때 과연 효율이 나올까? 합이 잘 맞을까? 근데 실제로 좀 합격점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요. 성적표를 가져와서 이후에 다시 패자조로 내려오는 팀들과 대결을 했었을 때 좀 자신감이 붙을 수 있을 만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아 진짜 어제랑은 정말 다른 팀이 돼버렸죠? 네. 예, 안 됐던 것들이 이제 잘 되는 그림으로 수정을 정말 잘해 왔어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발견됐던 것들이 하루 만에 좀 많이 수정이 됐고 또 네. 일주일의 시간 동안 이러면 얼마나 많은 또 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그리고 우리가 괜히 그 페넌트 레이스 북미 4왕이 아니다 를 네. 보여주면서 일단은 생존했고요. 아, 아쉽지만 LA 글래디는 이번 시즌 이렇게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탈락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뭐 아쉽게 됐죠.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확실히 이게 메타가 중간에 확확 바뀌는 과정에서 기존의 강팀이 갖고 있는 카드 숫자를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많은 스크림을 통해서 만들어낸 어떤 조합에서 이탈이 됐을 때 네. 서로 어디까지 흔들릴 수 있는지도 보여줬던 장면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이 기억하는 여러 가지 기억들이 버무려지고 이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조합이 돌고 돌아서 결국 예측 못하는 조합이 나오는 그 순간 이변은 만들어진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변 속에서 누가 더 조금 더 집중을 잘하느냐 네. 그리고 전술적으로 얼마나 더 준비를 해왔느냐의 차이에서 메이엠이 조금 더 높은 순위에 왜 있는지를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 그러면서 무승부 한 번이 나왔지만 결국엔 3대0 승부가 나왔고 메이엠이 일단 생존을 했습니다. 다음 경기는 워싱턴 저스티스와 파리 이터널의 경기인데 워싱턴의 폼이 지금 뭐 4왕을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 때려잡을 기술 완성도가 높아가지고 그렇죠. 파리 이터널이 버틸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매치도 이제 4황 중에 둘째 형을 어제 거의 구석까지 몰아붙여가지고 되게 위협을 많이 했었던 워싱턴이기 때문에 이번 플레이오프의 가장 뜨거운 감자거든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POTM은 토르비온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 예 야키가 오늘 그 단일의 킹 초반부의 스페이스를 연속적으로 단일의 킹에 성공하면서 경기 초반부를 굉장히 쉽게 윤택하게 만들었던 것 네 그리고 EMP 미스도 뭐 없었던 건 아니면
입니다만 뭐 그 정도 횟수에 비하면 잘했다고 보고요. 그렇죠. 오늘 그냥 비큐비 야키 이 딜러 듀오를 함께 그냥 묶어서 POTM을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로 그 기존에 전날에 했었던 포지션 변경을 해가지고 게임을 했는데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두 선수 모두 다 오늘 수훈 선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10시에 싸강 있는데 해설진 분들 때문에 중계를 보고 있다. 괜찮습니다. 이게 다 추억이죠. 한 번 정도는 약간 졸린 눈으로 봐도. 아 그럼요. 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대학교를 자주 안 갔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건 맞지만. 가끔 이럴 때도 있다. 가끔의 일탈은 네. 이제 삶의 활력을 좀 불어넣어주거든요. 오버워치 리그가 일탈이에요? 이제 그게 선생님. 네? 그러니까 오버워치 리그가 일탈이 아니고요. 졸아보는 것도. 조는 것도. 조는 것도 일탈. 잠시 눈을 감는 것도. 수업 중에 눈을 감는 것도 괜찮다. 자 여러분들 일단 준비된 첫 번째 경기는 이렇게 끝이 났으면 저희는 이제 잠시 후에 돌아와서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